겨울왕국 보고 왔어요. 아 지금 여기는 한국극장입니다. 아, 제가요 한국극장에 온 지가 2년 넘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거든요. 일단 자막이 한글로 나오는 것부터 적응이 안 돼요. 친구 옆에서 웃는다. 친구가 갑자기 언니 코엑스에 사운드관이 있는데 거기가 노래를 듣기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봐야 된대요. 아 뭐 1편 재밌었으니까 2편도 보러 가지. 그래서 보러 갔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한글 자막이 있으니까 감상이 방해가 되더라고요. 신경이 분산돼서 프로즌 1, 2를 보면서 아 이런 거는 자막을 보면은 자막만 보면은 절대 모르겠다 그런 게 몇 개가 눈에 띄어가지고 그걸 모아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영화 내용 말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안 본 분 있을지도 모르니까 하여튼 저는 보면서 막 울었어요. 그 1편에 보면은 Love is an open door 있죠? 그 노래 보면은 약간 가사가 좀 생뚱맞은 부분이 있어요. 노래를 일단 불러볼게요. 제가 소주병이 없어가지고 자 또 술병에 마이크 꼽는 거 요거는 에그녹이에요. 이제 지금 12월인데 12월에 이제 에그녹 많이 마시거든요. 요거는 술입니다. I mean it's crazy we finish each other's sandwiches. That's what I was gonna say. I never met someone who thinks so much like me. Jinx! Jinx again! 여기 부분에 보면은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 사람들이 너랑 나랑 너무 짝짝꿍이야 이러면서 말하다가 샌드위치 얘기가 나오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자막에도 샌드위치라고 나왔대요. 근데 이게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영어에 두 사람이 말이 마음이 엄청 잘 통할 때 마음이 잘 맞아서 막 텔레파시가 통한다 그런 어감을 쓸 때 finish each other's sentences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And they finished each other's sentences. 근데 이거를 농담으로 sentences인데 sandwich라고 바꿔서 말한 거예요. 이 왕자가 sentences라고 말할 걸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아나가 sandwich라고 하니까 That's what I was gonna say! 그러면서 아 나도 그런 말 하려고 했는데 딱 그런 어감인 거예요. 서양 문화권에서 요런 게 자주 쓰이거든요. We finish others sentences 대신에 sandwich 라고 말하는 부분이 종종 나와요. We finish each other's sandwiches. 그리고 나중에 이제 크리스토프랑 아나가 그 한수 왕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중간에 이제 한수 왕자에 대해서 막 물어보잖아요. 크리스토프가 foot size 딱 물어보니까 아나가 foot size doesn't matter 이렇게 말을 해요. Foot size doesn't matter. 한국에서는 발이 크면은 도둑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서양 문화에서는요 발이 크면 그 남자의 거기가 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애들은 아직 그런 거 모르니까 발 크기 상관없어 라고 받아들이겠지만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발 크기? 어 거기 크기? 거기 크기 상관없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아 19근 되는데 이러려면은 뭐 사이즈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막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도 있기 때문에 농담이 있기 때문에 그 대사가 약간 19근스러우면서 웃긴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프로즌 2 이거는 제가 뭐 자료 영상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영화관에 걸려 있으니까 그냥 보고서 딱 눈치챈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원래 디즈니 공주들이 보면은 다 의상이 치마예요. 거의 바지를 입은 사람이 거의 없죠. 자스민 말고는. 근데 저번에 엘사가 치마를 입었는데 이번에 바지를 입었잖아요. 영어에 wear the pants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어떤 인간관계에서 주도권을 잡다 이런 뜻이거든요. 생각을 해보면은 1편에서 엘사가 자기의 능력을 발견하고 방황하고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근데 2편에서는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뭐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이용해서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쥐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 wear the pants 그런 표현과 엘사가 입고 있는 그 바지 그거가 되게 잘 어울린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표현을 좀 알면은 그 등장인물의 뭐 옷차림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던지는 농담이라든지 그런 거 더 잘 이해하고 재밌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 wear the pants 같은 경우는 좀 가부장적인 그런 구세대식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요새는 여자들도 막 경제적인 능력이 많이 뛰어나지고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아무래도 남자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여자가 가정을 책임지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바지는 남자들이 많이 입는 걸로 생각됐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생겼어요. 시대는 빨리 변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나 문화는 따라잡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구시대적인 그런 표현도 여전히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들었을 때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따라잡아서 wear the pants라는 표현을 더 이상 쓰지 않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현재는 그렇게 쓰인다는 거. 네, 그런 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 To learn a language is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to have one more window from which to look at the world.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창을 가지는 것과 같다. 중국 속담.